안녕하세요. 나나켓입니다. 오늘은 길라안과 관련한 GM 코코 깜짝 퀴즈입니다. 깜짝 퀴즈는 오늘 8시까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지도 300장이 지급이 됩니다. 인게임 공식 포럼을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객관식 문제이고 정답을 맞춘 단장님들께 지도 300개가 지급이 됩니다. 오른쪽 상단 메뉴를 클릭하시고 커뮤니티 GM 노트를 찾아주세요. GM 노트를 찾으셨다면 클릭을 해주시고요. GM 노트 GM 코코의 깜짝 퀴즈 이벤트 6월 3주차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GM 코코의 깜짝 이벤트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길라안이 내는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문제이고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길라안 톱니바퀴와 엘리자베스 톱니바퀴가 회전을 시작하고 다시 맞물리는 순간 오른쪽 엘리자베스의 톱니바퀴가 몇 바퀴 회전했는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왼쪽 톱니바퀴는 6개, 오른쪽 톱니바퀴는 8개예요. 저는 이걸 직접 종이를 오려서 수동으로 돌려보았습니다. 현재 6,000명 정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5개 중에 1개의 정답을 맞추면 됩니다. 오늘 8시까지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문제의 정답을 맞추어야만 지도 300개가 지급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한 것은 참고만 해주시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투표하면 되고요. 지금 테스트 조건은 동일합니다. 톱니바퀴를 하나씩 돌려줬어요. 지금 오른쪽 엘리자베스 톱니바퀴 한 바퀴 돌린 상태이고요. 시작 화면과 동일하게 맞물릴 때까지 돌릴 예정이고요. 오른쪽, 기준은 오른쪽에 있는 엘리자베스 톱니바퀴입니다. 지금 두 바퀴째예요. 기준은 오른쪽 톱니바퀴이니까요. 오른쪽 톱니바퀴를 보시면 되고요. 다시 첫 화면처럼 만들기 위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톱니바퀴 3회전을 하고 나니까 첫 화면처럼 톱니바퀴 모양이 나왔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건 총 3바퀴였고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6,000명의 다른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조금 궁금했거든요. 저는 3번 3바퀴를 선택을 하고 제출하기를 누르겠습니다. 투표하시면 결과는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3번이 5,565명 투표를 해주셨고요. 제일 높은 투표를 받았네요. 3번 외에 다른 번호를 선택하신 분들도 많아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300명이나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객관식 투표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투표한 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GM 코코 깜짝 이벤트 투표하시고 정답 맞추셔서 지도 300개 챙기시고요. 오늘 8시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길라안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숨 가득한 평안한 일상 되시고요. 또 만나요.